오늘 최순실 씨 이름 부르다 끝났다. 바로 교육문화위원회 국회 상황입니다. 국정감사 장면인데요. 그 장면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가히 미르 스포츠재단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것이 최순실 씨, 차은택 감독입니다. 이 미르 K 시리즈 관련자들을 다 증인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인을 불러서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증인, 최순실, 차은택 증인을 신청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증인 1인씩에 대하여 각각 안건을 상정하여 증인 출석 요구 여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 오연득 국기원 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정식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주세요.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뭐 반말을 하면서 파행을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의원을 향해서, 위원장을 향해서 반말하거나 고성 지르는 의원은 여야 할것 없이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퇴장 명령을 시켜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위원장님이 이행하지 않으시면은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거부하겠습니다. 자, 박수현 기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최순실 씨 증인 채택 문제로 결국 파행하다 이렇게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교문위에서 야당이 최순실 씨와 이 차은택 감독을 이 미르재단과 K 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아직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의혹만으로 부를 순 없다라고 아주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위원장이 그러면 증인 채택 안건을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새누리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한 시간 만에, 그러니까 개의한 지한 시간 만에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후에 화면에 다시 보이는 회의가 다시 저, 열리긴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남성이 차은택 씨거든요. 저분이 최근에 이제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관련 대통령 주변의 문화 행사 아주 깊숙이 관여했다. 저 사람의 얘기를 듣겠다면서 야당 의원들을 증인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 채택이 되지 않고 그각 정치적인 공방을 좀 벌인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이제 오랜 진통 끝에 다시 시작됐습니다만, 고성과 막말, 이런 것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저희가 좀 추려봤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가? 정경진의 누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예전에 있어서 성함이나 이런 게좀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아니, 누가, 이름은 아니더라도 무슨 직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업계획서하고 내용들을 제가 사전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류진흥 원본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인산이 많이, 수없이 많이. 자, 됐고. 이분들하고 전혀 상의 안 하고 혼자 저렇게. 자, 과장은 국감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 밖에 나가 계시고, 혹시 불가피하게 부를 때 들어오셔가지고 오시고, 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기침을 하고 저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감 진행에 방해가 될것 같습니다. 저 과장은 더안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답변 태도도 그렇고. 또 LIG 측에도 물어보니까 이 아드님이 작년에 채용 공모에 응했다가 떨어지고 올해 아무 절차 없이 특별 채용이 됐다,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르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남녀가 손 한번 만졌는데 애 언제 낳냐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고발장을 내놨는데, 지적하신 말씀 잘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자, 박성국 씨, 오랫동안 이제 국회에 취재하면서 저 장면 국정감사나 상임위 때 계속 보셨던 장면인데, 뭐 20대 국회라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군요.
예, 그 이번 그 20대 국회는 특히 과거 어느 네. 때보다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네. 이것이 어떤 지난 대선 때부터 화두가 됐고 너나 없이 어떤 국민을 국민의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일하고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와서 국민을 대표한다라는 국회의원이 하는 그 말투나 어떤 이런 것은 정말 전형적인 막말 또는 갑질 또 근거보다는 인신공격 이런 데 대해서 내용보다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야말로 네.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어떤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네. 20대 국회에 싹이 노란 거 아닌가 이런 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다면요. 이제 의원들은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 호통을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의당 출신이죠. 심상정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 하나를 패러디해서 만들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 관련된 건데 일단 문제 제기하는 데는 눈길을 끄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가계부채 1200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사람당 평균 2,4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가계부채의 양은 늘었지만 질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입니다. 2016년 4월 고양시 화정동에서 총선 유세 도중 심상정 의원에게 안 이쁘다고 말한 어린이를 알고 계시거나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자, 국감의 이모저모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일곱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새로운 문제 제기를 꺼냈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